전 장관 거. 근데 그 언론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보도된 거하고 자기가 이야기한 건 다르다고 지금 인터뷰를 했잖아요. 그래도 여튼 동양대에 전화한 거는 맞다고 인정을 하셨습니까? 글쎄요. 네, 근데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그걸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우선은 확인을 한 거죠. 뭐 그걸 다르게 어떻게 봐야 돼요? 어쨌든 여권 인사가 동양대에 전화를 한 거는 맞으니까. 그걸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유시민 전 장관 문제는 지금 여권 인사로 그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죠? 지금 그 뒤에 민주당 의원이 또 전화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마저 확인하고 합시다. 그건. 유시민 이사장은 여권 인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? 유시민 이사장 여권 인사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아니 그거는 조금 뭐 저는 좀 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그 연장선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. 지금 그거는 뭐 조금 냉정하게 다시 이야기합시다. 그러고 그 본인이 전화했던 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,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확인을 할 문제고, 그다음에 우리 당 의원이 누가 관계됐는지는 마저 확인하고 그 사람도 어떤 차원에서 뭐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최 총장님 말씀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거는 뭐 언론도 양쪽을 다 확인하면서 보도할 거 아니에요? 한쪽 얘기만 듣고 그대로 보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얘기하자는 거지 뭐 무슨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아시다시피 유시민 이사장이 좀 이렇게 영향력이 큰.